자, 이 변호사님 먼저 이 겸영, 겸영의 법적인 의미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예, 뭐 저도 학교 다닐 때 잠깐 공부하고 예. 쭉 잊고 지냈던 계엄령이라는 단어인데요. 예. 좀 찾아보니까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에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예.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입니다. 예.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그렇죠.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인해 행정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발령되는 이 비상계엄하고 치안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발동되는 경비계엄령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가 긴급권이죠.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시에 어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계엄령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헌법 제77조 1항과 그리고 계엄법에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엄령이 발표될 때 이때 법적인 효력도 아마 좀 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적 효과 예, 어떤가요? 일단 계엄령이 선포되면 이 계엄사령관이 임명이 되는데요. 예. 이 계엄 기간 동안에는 사실 이 계엄사령관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계엄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을 복기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도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 예, 먼저 계엄법을 좀 살펴보면 예. 제7조 1항에서 비상계엄에서는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는 데다가 현재 경찰이 관장하는 이 치안유지 업무를 군이 대신하게 되고요. 또 이제 계엄법 10조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란, 폭발물, 살인, 강도 등의 범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평상시에는 이 삼권이 분립된 형태로 예.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 행정권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 1인의 통제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이제 임명되게 되는데 이 계엄사령관의 권력이 너무 막대하다. 이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비상계엄 지역에서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체포 구금 또 압수수색, 거주 이전, 그리고 출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또 단체 행동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절차가 아닌 임의로 좀 다소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계엄령인데요. 자, 우리 일각에서는 설사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기무사가 이렇게 계엄령을 주도하고 또 당시에 뭐 대통령이나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안 변호사님 그렇죠. 계엄을 막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어떤 법적인 절차가 또 마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법적으로 계엄의 해제는 가능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 예.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 77조 5항에 규정되어 있고요. 하지만 과거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런 기본권까지 제한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국회가 계엄 해산 요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계엄령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변호사님? 그 우리나라 그 역사에서 계엄령이 16번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16번. 네. 네. 부분계엄과 전국계엄을 다 합치면 이 정도의 숫자인데요. 예. 대표적으로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낸 4.19 혁명,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주축이 되었었던 5.16 쿠데타 당시에,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이때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었습니다.